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관심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공항 이전 선결 조건이 충족된 만큼 국비 지원 등을 골절한 특별법 연내 처리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정기 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지만 여야 합의로 마련된 12월 임시국회에서 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 여당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거대 야당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광주대구특별법에 동시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점은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원래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최종 목표지만 만약에 어떤 여의치 않을 때는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그때 다시 상정을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막판 변수도 남아있습니다. 12구 참사에 따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두고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어 신공항 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산 경남 측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견제 심리도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가덕 신공항 조기 계약 목표가 자칫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가려져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지역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또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격을 중추공항과 거점공항 중 무엇으로 정할지 그리고 신공항 이전터 배후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주요 쟁점입니다. 중추공항이냐 거점공항이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할지 할 수 있다고 할지 얼마 부담을 정할지 그런 한 두 가지 정도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내 통과가 가장 바람직한데 안 되더라도 그 이어지는 임시예산은 통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이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되기 어렵고 군공항 이전 사업자 선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